그래도 남편 딴에는 아내를 꽃가마 태우기 위해 부지런히 애쓰는 중이다. 죽염을 구울 때 쓸 요량으로 가을 산에서 모아놓은 작껍질이 한가득. 솔직히 영어로. 그러면 이게 잘 타요. 이것도 송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 많이 하지. 놀자고 마음먹으면 한없이 한량 같고 일하자고 마음먹으면 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산골 생활. 아이고. 아이고. 이게 왜 안 올라와? 어디서? 안 가. 못 올리겠네. 안세희! 안세희! 역시 이런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이다. 안세희! 어디 아파? 어, 어깨도 아프고. 많이 아픈가 봐?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나? 왜 이러지? 담이 결린 건가? 전에 안 만져보죠. 아무래도 무리해서 이를 돕다가 탈이 난 모양이다. 숙돈 딱 한 번만 나으면 낫게 돼 있어. 허리 아프다. 아니고. 그래도 병원 가자 소리 안 하고 돈 뜨고. 내가 만져보면 다 알아. 숙돈 딱 한 방만 하면 나으니까 걱정하지 마. 바로 딱 누워봐. 내가 속 좀 가올 테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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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뜸 뜬다 하면은 그냥 놔둬야지. 병 간다고 그러면 또 삐져요. 삐지기는 뭘 삐져. 내가 고쳐준다니까. 내가 약속해요. 아프다는 사람에게 병원 가자는 말 대신 뜸을 권하는 남편. 이런데. 아내의 곱던 등엔 온통 남편에게 받은 사랑의 훈장이 가득하다. 이게 다 이상하게도 병원 가기를 유난히 싫어하는 남편 때문이다. 허리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팔꿈치도 그렇고 그냥 이제 몸을 보면은 다 흉터 자국이 그렇게 있어요. 저는 흉터가 뜸 뜨고 나면 뜸 자국이 남아요. 그게 이제 단점이지. 하지만 남편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단다. 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병원에 이렇게 자주 가고 아프면 병원 가고 이러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불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한 30대 그때 당뇨를 앓으면서 또 간염까지 알았어요. 간염을 알으니까 정말 피곤하더라고. 의사 선생님 말씀 따라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래 해도 뭐 별 차도 넘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다녔어요. 다니는데 주사를 맞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주사 쇼크 오가지고 그 잘못되는 분들 가끔씩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한 몇 초 사이에 완전히 저승 갔어요. 옆으로 지어가고 병원 갔으면 갔지 아파가지고 일반적으로 아파가지고는 안 가요. 그냥 뜸 뜨고 죽여 먹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그냥 계기죠. 이후 뜸이며 수지침까지 각종 민간요법이 부부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데 아직까진 그 방법이 잘 통하고 있단다. 여보세요? 예, 형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형님. 네, 지금 갈게요. 예. 형님, 어딜 가는데? 부산 형님이 잠깐 뭐 좀 오버라네. 아니 뜸 뜨다 말고 그러면은 집사람이 아프다 그러고 조금 나중에 가지고 자기는 누가 불렀다는 그래. 아우 진짜 내가 아우 진짜 짜증나. 갔다 올게.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나 혼자 진짜. 아우. 아우. 내가 진짜 짜증나. 아우 정말. 아내의 투덜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길을 나서는 남편 오민 씨.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동네 홍반장을 맡고 있단다. 이번엔 이웃에 사는 고향 형님의 호출이다. 우물 거기가 예. 영하 15도씩 이래 나가니까 예. 조가 살짝 얼었어. 조심하세요. 아무래도 수도가 말썽의 모양인데 시골에선 젊은 축에 속하다 보니 오민 씨만한 손재주 찾기가 힘들다. 요거 연결해놨는데 가만히 보이지 안에는 다 터졌는데 완전히 이제 영하 한 20도 30도 돼도 안 얼도록. 안 얼도록 이제 그래. 처음부터 내가 6남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원체 살갑고 사람에게 정이 많다는 남편. 그 다정함에 아내 역시 반했었다. 나는 여와 강원도 와가지고 이런 동생 만나기가 힘들지. 참 이 낯선 데 와가지고 서로 말이지 의지하고 산다는 게 그래도 뭐 언제든지 보면 반갑지.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시골에 기농 또는 뭐 이렇게 기촌에 가서 네. 사시는 분들 보면 저희 고향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어머님도 원래 연세가 78이 되는데 어머님 생각하면은 그 생활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거든요. 오직하면은 솔직히 네. 저를 부르겠습니까? 고향 어머니 같아 돕고 싶다는 그 마음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 하지만 돕는 이유도 돕는 사람만큼이나 많은 남편. 덕분에 애 끓는 건 아내뿐이다. 아니 연장도 챙겨갔나? 여튼 남이 집 일이라는 건 알아서 자기가 다 알아서 맡아서 하고. 에휴 진짜. 창고는 아예 만물상으로 꾸려놓았다. 마루! 가자! 가자, 가자! 답답할 땐 일단 밖으로 나가 찬 공기로 마음을 달래는 게 최고. 그 길에 길동무도 함께 나섰다. 말 못하는 짐승도 속마음을 들어주는데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통 듣질 않는다. 안지! 응? 어디 갔지? 없나? 안세. 애타게 아내를 불러보지만 사람 마음만큼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없는 법. 이것도 없네. 무슨 소리 나니? 응? 오토바이 소리 나는 거 아니야? 미안해요. 무슨 뭐 찾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무슨. 내려가자. 응? 몰라. 아. 알았어. 가자. 일어나자. 이제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당신한테 나이는 어린 신랑이지만 이렇게 보호받고 싶고 그렇지. 언제까지 내가 자기한테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알았어. 아이고 미안해요. 아유, 진짜. 아유. 아유 미안합니다. 한번 속고 내려가야지. 그런데 아내가 운전대를 잡는다. 가자. 이해도 용서도 삶의 연륜만큼 빠른 멋진 연상의 아내다.
잘 구워졌어요? 어. 하얘하기가 무섭게 또다시 서방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내. 정말 복받은 남편이다. 아내 속을 까맣게 태워놓고 벌을 받아도 모자를 파네 말이다. 만약에 부부관계가 안 좋아봐. 당신 죽염 구운데 에이씨 에이씨 이러면서 죽염 구워봐. 그게 맛있는 죽염이 나오겠어? 안 그래요? 한세희 정성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 정성이 다시 죽염 속으로 가는 것 같아. 녹아들였어. 여기에 안세의 정성이 들어갔어. 어린 서방님의 칭찬 한마디에 금세 기분이 좋아진 아내. 역시 못 말리는 남편 사랑이다. 덕골에 또다시 흰눈이 소복이 내려앉았다. 부부의 겨울놀이를 위해 남편이 두 팔 걷어붙였다. 할매들 짝대기. 짝대기. 아니. 그거 잡고 잡았고. 여보. 중심 잡으라고. 썩어도 준치라고 난 이런 거 안 해. 그냥 슬슬 이렇게 타지. 53살 연하 남편의 짭짤한 사랑 내음이 진동하고 있다.